지금 뿌려놓으면은 겨울 얼똥을 보내가지고 내년 봄에는 정말로 맛있는 시금치를 오려서 먹을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지금 몇 번째로 시금치 씨앗 뿌리고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오늘은 그린탑 시금치를 씨앗을 뿌려놨다.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뿌리고 있는 중이다. 어디에다가 뿌렸느냐면 여기 쪽파 놨던 곳을 쪽파를 뽑고 시금치 씨앗을 뿌려놨다. 내년 봄에 맛있게 우려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. 아, 배추는 노지 배추는 엄청 더잘 크게 자라네요. 요거는 제가 중거름까지 다 맞췄습니다. 노지 배추인데요. 이제 알이 이렇게 통통하게 들었으려고 그럽니다. 엄청도 좋아요. 제가 요런 시골 농사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엄청도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영농일지를 쓰고 있습니다. 아하, 잘한다고. 저일 잘한다고. 노지 배추 294개. 여기 노지에 심은 거 영상 찰칵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. 비가 와서 좋았고, 날씨가 좋아서 좋았고, 일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. 인증샷 찍으면 오늘은 시금치 씨앗 뿌린 날 하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. 보세요. 밭호랑에 풀도 하나도 없고요. 요거 제가 득득득득 긁어주는 거랍니다. 엄청 저일 잘하죠?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제야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 여기에 일하다가 여기에 시금치 뿌린 장소에 거름도 충분히 졌고요. 비료도 많이 뿌려졌고요. 요 그린탑 시금치를 심어놨답니다.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은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그리고 비료는 제가 밑거름이로다가 요 복합 비료를 뿌려줬습니다. 그리고 퇴비도 뿌려줬고요. 퇴비도 충분히 났고요. 아, 여기가 우리 텃밭이랍니다. 텃밭이 집 바로 위에요. 이렇게 노지 배추 심어놓고 김장배추 이렇게 심어놓고 김장배추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뽑아가세요. 제가 잘 키워놓을게요. 벌써 3분 다 되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오늘은 김장배추 심어놓은 곳 옆에다가 아, 요 자리가 이제 내년 봄에 냉이 그런 거 엄청 많이 나는 자리인데요. 제가 시금치까지 뿌려놨습니다. 오늘의 영상 끝! 오늘은 가을 시금치 심은 날. 14개를 심어놨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친환경 약재 모두상 약을 뿌려줬고요. 자, 보세요. 너무너무 잘 됐죠? 여기가 노지배추로 294개 있어요. 잘 보세요.